누르려고 할 때 왼발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왼발이 이렇게 보시면 고관절 앞에 있어. 내가 허벅지 너무 많이 빠져서 허벅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 누를 때는 복부를 누를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갈 거 이렇게. 그래서 이 고관절 앞에 여기다가 딱 끼게. 여기 보시면 코너를 만들면 돼. 관절 부분에 이렇게. 그다음 왼손이 왼발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 밑으로 가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허벅지 안쪽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왼발은 이 다리에다가 멀리 있는 다리에다가 발등을 갖다 대요. 무릎 뒤에다가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을 걸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막아주고. 그다음 오른쪽 다리가 이 멀리 있는 다리 쫓아가요. 여기 쫓아가. 앞꿈치 새끼발과 앞꿈치 대. 그다음 이 오른쪽 다리가 쫓아갔죠. 이 골반 오른쪽 골반이 이 다리 쪽으로 집어 넣어야 돼. 지금 몸이 세워져 있죠. 엉덩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을 굴러야 돼. 그냥 왼쪽을 구르는 게 아니라 왼쪽 굴러면 안 굴러가. 내 오른쪽 골반이 이분 발목 내 배 앞에 있는 발목을 밀면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럼 체중이 있어 반대로 쏠린다. 이렇게. 이제 다리 스위치 할 거야. 왼손 락을 풀어주고 다리를 두 개 스위치. 이렇게. 자, 오른손으로 이 다리가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드래그를 해줘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 다리가 지금 깊게 나오게. 이 오른쪽 무릎으로 이 고관절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왼 다리 접어. 왼 다리 접고 앞꿈치 대입고 무릎을 꿇어요. 이거 이 다리 무릎을 꿇어. 이렇게. 그냥 이 오른쪽 무릎이 이 무릎이 이 고 여기 땅까지 꿇는다는 느낌으로 이 무릎이 배를 누르지 말고 이 땅까지 이렇게. 그다음 이마를 대 이마. 그다음 왼손 짚어. 이제 일어날 때 일어날게. 이렇게 일어날 때 이 정강이가 이 다리를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밀어줄 거예요. 이거 당기면서 보세요. 이렇게 밀어주면 돼. 이렇게 밀어주면 몸이 상체가 세워져요. 이제 오른쪽 무릎이 반대쪽 허벅지를 넘어가서 무릎을 땅에 꿇어. 이렇게 땅에 꿇어주면 돼. 그럼 레그 드래그 포지션이 된다고. 이 발이 올라와도 열면서 옆구리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 그러니까 히비스케이블 하죠. 근데 이 발이 쫓아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왼 다리를 집어넣으면서 딥으로 허벅지 안쪽 왼손은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내 왼발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왼쪽 다리가 여기 뒷무릎까지 가야 돼. 이렇게 깊게 들어가. 깊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돼요. 이제 이 오른발이 이 멀리 있는 다리 쫓아가면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오른쪽 고관절로 이 배에 있는 발목을 멀리 있는 다리까지 밀고 가요. 그러면 체중이 반대로 쏠린다. 이렇게, 이렇게. 왼손 락을 풀어주고 왼발하고 오른발 바꾸고 자 오른손으로 상대방 무릎을 배 앞에 있는 무릎을 드래그를 해서 이 다리가 길게 솟아 올리게 이렇게. 그냥 오른쪽 무릎으로 배꼽을 눌러주면서 이게 배꼽을 누르면서 이발 접어요. 이발 눌러주면서 무릎을 꿇어.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이 복부 앞에다 딱 꿇어주면 돼. 그럼 이분이 이 손 짚고 도망갈 때 안 빠져요. 들어가 일어나 보세요. 불편하죠. 이제 이발 이 손 짚고 오른쪽 발로 이 다리를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면서 상체 세우세요. 그리고 이 손 깽깽이 이렇게 밀어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이 이 복부 앞에다가 땅에 찍어주면 돼. 찍어주고 상당히 리실드 들어오면 손도 맞고 그러면 둘이 이렇게 열어주고 옆으로 이동. 그래서 사이드 컨트롤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아무 시작해요. 자. 자 똑같이 하는데 이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니온벨리 하죠. 근데 이분이 여기 잡아 이거 잡고 이거 골반 컨트롤하고 더 낮게 몸무게 더 낮게 그러면 다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그러면 보시면은 이게 눌러보세요. 이게 지금 누를 때 이 내가 엉덩이를 빼면 엉덩이 빼면 발끝이 무거워져. 지금 저 발끝이 무거워져. 발바닥이 무거워져. 그래서 이분이 내가 엉덩이 빼니까 이 무릎으로 다시 누른다고. 등대게끔 이렇게 다시 누를 거야. 이렇게 누르면 무릎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가벼워져요. 반대로 이제 여기서 다시 하면 돼요. 지금 눌렀을 때는 무릎이 무겁잖아요. 누를 때는 무거워. 근데 내가 힙을 빼면은 이 오른쪽 다리 힙을 빼면 이 발이 무거워져요. 봐요. 이렇게 하면 무거워져요. 여기가 무거워져. 그죠? 여기를 딛고 있으니까. 무릎을 안 딛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와서 내 골반 다시 또 누른다고 이렇게. 누를 때 이 오른손이 이 발목, 복숭아뼈. 복숭아뼈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눌릴 때 이게 여기 와. 여기 이렇게 와. 여기. 그다음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낮춰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 이 오른손으로 밀어내면서 오른쪽 무릎이 마중 남아. 그러면 다른 발목을 이렇게 하프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이 골반 막으면서 이 오른쪽 무릎이 니실드까지 깊게 들어와. 이렇게.
깊게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가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그다음 상대방 상체가 서 있으면 드라이버를 바꾸고 자세가 낮아지면 엉덩이 빼면서 하프 가드로 이렇게 하프 가드로 막아내시면 돼. 하프 가드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게 낮았어. 낮은 상태에서 이게 막아주면서 히비스캡 할 거야. 이제 돌아. 히비스캡 하면 내가 엉덩이 빼는 순간 발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가벼워져요. 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또 나 누른다고. 니온벨에서 나 누를 때 무릎이 내 어깨를 눌러줄 거야. 이렇게 골반하고 이렇게 눌러 밀어주어서 등대게끔 만들 거야. 이렇게 등대게끔 만드는데 왼발이 한 번 더 봐요. 왼발을 뒤로 디디면서 베이스를 잡아줘. 봐요. 누를 때 이렇게 짚으면 어때요? 덜 눌리죠? 그래서 더 세게 누른다고 이렇게. 그때 이 오른손으로 복숭아뼈 밀어내면서 오른발을 벌리고 서로 마중 나와서 이렇게 마중 나와서 하프 가드라든지 드라이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니온 벨리인데 이쪽에서 해보시죠. 이분이 이 손이 내 뒷목을 잡고 있어. 이 뒷목 잡아서 이 팔뚝을 내토 고개를 이렇게 자꾸 돌리려고 그래. 이렇게 내가 일로 쳐다보면 이 스캡이 잘 돼. 힙 스캡이 잘 돼요. 그래서 이 팔뚝을 이렇게 날 돌리려고 많이 해. 이렇게 내가 이쪽을 못 쳐다보게. 그럼 여기 스트레이트 한번 봐. 이 팔꿈치 뒤쪽 있죠. 여기 팔꿈치 뒤쪽. 여기 안쪽에 있는 팔꿈치, 여기 안쪽 팔꿈치 부분을 이렇게 빼내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팔꿈치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꺾인, 안 꺾인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안쪽에 있는 이 안쪽 팔꿈치 부분, 여기 복숭아뼈 같이 있는 거 있죠. 이 안쪽 팔꿈치 복숭아뼈 부분 바이올린 키듯이 이렇게 대고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돼. 이렇게 끌고 나오면 안쪽이 더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올 때 이 이두박근 끝부분에, 여기 이두박근 끝부분에 탁 걸린다고, 여기 걸린 느낌 나. 그때 이 왼손도 같이 누를 건데, 이분이 이 손을 이렇게 버텨도 꺾이고, 이 손을 여기 짚어도 꺾이고, 이 어깨가 땅에 떨어져도 꺾일 거야. 봐요. 탭! 이렇게 하면 다 꺾여. 손 짚어봐요. 탭! 그죠? 이 어깨 대봐요. 탭! 이거 다 꺾여. 그죠? 이쪽 와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한 발 할 거야. 자, 잠깐만요. 이렇게 뒷목을 대고 내가 쳐다보려는데 자꾸 고개를 돌려서 이 스킵을 못하게. 그럼 이 손이 바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누우면서 이걸 스트레이트 한 발. 누르면 돼, 이렇게 누르면. 탭! 이렇게. 잇몸을 키게 하려고 해. 잇몸을 키게 하려고. 잇몸을 키게 하려고 하면서 누르면 돼, 이거. 봐요. 탭!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귀하고 오른쪽 어깨가 이 손목을 잠궈야 돼. 귀하고 어깨가 이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 이거. 이렇게 꼬집어,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요. 꼬집어주고, 바이올린 키면서 눌러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꺾인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낮아지면은 꺾여. 정면이나 이쪽 어깨 쪽으로 낮아지면 꺾이고, 버텨도 꺾이고. 근데 이 부분이 이 어깨로 구르면 안 꺾여요. 지금 내가 스트레이트 한 바 넣고 있는 이 어깨로 이쪽을 쳐다보면서 일로 구르면 안 꺾여요. 봐요. 그럼 안 꺾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이대로 있으면 이분이 일어나잖아요. 이쪽 일어나죠. 이렇게 손 놓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짚고 일어날 거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 오른발이 위를 덮어야 돼. 이거 이쪽 일어나지 못하게 덮어서 스카폴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위에서 누르는데 손이 깔리면 이분이 나 이스케 못할 거야. 그죠? 그래서 대부분 넘어오면 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뺄 거야. 그래서 사이드 컷을 한번 할게. 다시 한번 내가 뒷목에서 내가 이쪽 쳐다보려던 턱을 이분이 컨트롤한다. 팔뚝으로. 그러면 귀하고 어깨로 이 손목을 꼬집어주고 이 손이 여기 막고 있던 손이 바이올린 키듯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왼손이랑 보조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눌러주면 돼요. 잇몸 이렇게 하면서 눌러주면 탭 꺾여. 근데 이분이 이쪽으로 구르면 같이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서 스카폴드 이렇게 다리 벌리면서 모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밀 때 일어나요. 일어나 이렇게 넘어간다고. 모아지면 근데 이 왼발이 브레이크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브레이크 앞으로 밀어주면 돼. 이걸로 땅을 이렇게 밀어주면 무거워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못 일어난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